은행에서는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에 대출자들 고통이 큰데 예금자들은 웃습니다. 은행들이 너도 나도 예금과 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연 5%대 이자를 주는 정기 예금 상품이 흔해졌습니다. 1억 원을 넣으면 연이자 500만 원이 붙는 겁니다. 조만간 6%대 상품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예금을 하려는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 부쩍 오른 금리에 목돈을 넣으려는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우리 같이 이게 서민들은 그런 금리가 세니까 아무래도 은행 쪽으로 찾아가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소비자 포털에 금리가 공시된 은행권의 1년 정기예금 상품 39개 가운데 8개가 연 5% 이상 이자를 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까지 쌓인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21조 5천여억 원. 이달 들어 보름 동안에만 13조 원이 넘게 몰렸고 올해에만 167조 원 가까이 늘며 이미 지난해 증가폭을 4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가 두둑해지면서 시중 자금이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서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영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에 자금이 쏠리면서 제2금융권 부실 우려가 커지고 덩달아 뛰는 대출금리에 차주들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수신 경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선 가운데 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다음 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